자, 갑시다! 화이팅! 오늘은 곡궁 시작이 필요합니다. 곡궁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결투가 케일덱 말고 사용원을 가서 케일의 공속을 올려주는 아하. 덱이 있거든요. 사용원 케일덱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나이스. 짜라짜짜짜. 일단은 어느정도 잘 떴네요. 어느정도 잘 떠가지고 한 흡수자 정도 챙겨두면서 레벨업도 좀 하면서 가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제드 선받자 받으면 케일템이랑 비슷해가지고 공유하기가 편해요. 그래갖고 약간의 이런식으로 레벨업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모두 돈이 남는다면 니달리 하나씩 사두는 게 어떻습니까? 니달리 짓고 행복하자. 오케이, 야무지게 3연승 좋아요. 나이스. 오케이, 나섰어 이성. 좀 레벨업 템포로 가지고 좀 광신도나 제드 영혼 쪽 타주는 게 좋거든요. 일단 제드 쪽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잠깐 귀감이라도 받아줍시다. 케일 아이템은 뭐 당연하지만 고연포 구인수 수은이 삼신기가 근본이잖아요 원래 아이템은. 근데 꼭 그렇게 집착 안하고 용발이나 그런거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여기 보면은 100% 아웃홀이고요. 아까 덱들 보면은 니달리 선받자 뽑아놨잖아요. 어차피 100% 니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용발 만드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요. 수은도 괜찮긴 한데 뜨는 거 위주로 갑시다. 아, 야, 이거 이길만 했는데, 아깝다. 까비. 아니, 이하하, 좋은데, 안 좋네. 자, 일단, 티모. 아트록스. 이 2%가 케일이었으면 게임 터졌다. 자, 킹따는 태블망 하나 만들고 갑시다. 태블망으로 피 관리를 최소한으로 좀 하게, 태블망 하나 나쁘지 않고. 어차피 아트록스도 팔거니까. 어차피 공속이 다다익선이거든요.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크까지 만들고 갈게요. 괜히 아끼지 말고. 나이스. 자, 레벨업 한번 땡겨주고요. 시바나를 하나 가져가죠. 이거 시바나를 가져가가지고 고연포 짬통이나 제드는 좀 늦었고 하나 가져가 놓기만 하자. 어찌됐든 찾으러 가야되잖아요. 케일 찾으러 가야 돼서 레벨업 위주로 해야 돼가지고 계속 레벨업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야, 진짜 여기는 진짜 니달리 하지 마라, 진짜. 설마 니달리냐? 에이. 기억해놔야겠다. 아라까미 백설동화. 기억해놓습니다. 설마, 에이. 초진도 없고, 복원도 없고, 지금 HP 다 까지고 하는데, 설마 니달리냐? 용병? 이거 용병 나쁘지는 않거든? 어차피 레벨업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금 아트록스 캐넨 콤보라서 약간 야무지게 갈 수 있어가지고 용병 쓰자. 이거는 캐넨을 좀 용병으로 써가지고 어차피 흑수자도 있으니까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무서워. 리달리만 만나면 PTSD 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겁납니다. 겁나. 떨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기면서 가서 다행이다. HP 관리는 진짜 잘 됐다. 뭐 BF도 나쁘지는 않죠. BF 먹어줄게요. 정말 영양가 없는 것만 나왔는데. 아니 이거 실한가? 자, 일단은요 선받자 같은 경우에는 7렙쯤에 캐넨 팔아주고 영혼으로 바꿔줄 거예요. 영혼 선받자 받아야 조합이 9렙 완성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거고. 근데 아이템이 이게 뭐지? 잠깐만. 설마? 야, 왜 다 니달리 하나씩 사두는 거지? 아, 이게 사람들이 니달리 되게 많이 데이니까 니달리를 다 사놨네. 인정하지. 사놓는 건 인정이지. 용봉이 빡칠만해. 3코 챔피언이 1코한테 녹는 거 보면은 진짜 노블 납니다. 진짜 니달리 6마리. 이거 니달리 아니고 이거 아니고 니달리 2. 와, 여긴 진짜. 오케이, 카타리나로 변경.
클린하네 이 게임. 와 클린하다. 야 생각보다 많이 클린한데? 많이들 사놨다. 고맙다. 사람들이 다 사놨네. 아 그래. 여기 보면은 여기도 니달리 사놨잖아요. 아 진짜 착하다. 원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옛날에도 그 암살 카사딘 시즌 1때 유행할 때 다들 카사딘 하나씩 돈 여유 있으면 집어넣고 했거든요. 오케이 ATP 관리 나이스. 팔까? 아트 팔까? 아트 팔자. 아니 nope. 아트 팔지 말자. 아트 팔자. 11을 쓰자. 오케이 나이스 복구. 고연포는 11호한테 짬통으로 넣고 갈게요. 와 야 잠깐만 전설에 이거 3지크인데? 3지크 이거 참을 수 있나? 아니 님들 3지크 참을 수 있어요? 아 나 이거 못 참는데? 와 야 이거 참을 수 없는데? 구인수가 안 필요해 이런 거면은. 아 어차피 내가 이번 판에 제가 그걸 가잖아요. 차영원을 갈 거잖아. 사형원도 필요한가? 잠깐만 정체성이 이상해지는데? 뭔가 이상해진다 게임이. 자 일단 정선은 하나 넣어둡시다. 정선은 어차피 가 어차피 나쁘지 않고 한번 레버 땡겨. 나쁘지 않은데? 가 아니라 좋은데? 대장군 자르바는 저기 가둬둘게요. 자르바는 여기다가 통제하고 있을게요. 와 이거 리워크된 앨리스였으면 못 맞겠다. 근데 아직 여기는 리워크가 안 된 앨리스라서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을 거거든. 야 저 공석 미쳤다. 야 지크 3개가 어떻게 나오네? 야 신기하다. 이게 그냥 때리면 잡죠. 때리면 충분히 잡을만해요. 니달리 명사수 아니어도 좋아요. 아, 야, 잠깐, 이러면은, 이거 그대로 가도 돼. 이게 11을 2성이면은 팔레까지 갈 원동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레벨업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카타리나 귀엽지. 니달리 보다가 카타리나 보면 선녀지, 선녀. 와, 지크 3개. 미쳤어, 공속. 다 녹아내린다. 사르릉 녹아내린다, 사르릉 녹아내려. 지크 하나 더 갈까? 아, 네, 미안. 아, 헤이. 선 넘네, 공속. 자, 영어. 배치는 대충 해도 돼. 어차피 싹 다 갈갈해야 돼가지고. 야, 지크로만 공속을 120퍼 받았다. 아니, 지크가 왜 이렇게 잘 떠? 실화야? 근데 또 이렇게 떴는데 안 써주는 거는 섭섭하긴 하죠. 뜬 걸 어떡해. 안 떴으면 뭐라 안 하는데 뜬 걸 어떡해. 아 존나. 와 개쎄. 이거 맞아? 이거 맞네요.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일단. 자 저는 쭉쭉 레벨업 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1.1이 기본 공속이고 고연포 2점. 야 바로 공속 2배 되는데? 오 좋아요. 여기 이제 영혼 들어가겠죠? 야 좋다. 니달리도 컷컷컷. 아 네 아직도 나 케일 한 마리도 못 찾았다. 케일 가는 사람 있나? 니달리 가는 사람은 많아 일단. 케일 가는 사람 없죠? 나밖에 없어. 진짜 이거 겹치면 말도 안 된다. 아하. 어허. 좋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음 턴에, 케넨을 팔고, 리롤 굴려줄게요. 이 다음 턴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니면 구렉 할까? 구렉 가도 되긴 하는데. 아니, 솔직히 뭘 해도 되긴 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뭐, 와, 잠깐만! 스웨인 2성 잠깐 빡센데? 많이 빡센데요? 와, 여기 덱파워 뭐냐? 저거 니코로 찍은 거겠지? 설마 리롤로 찍은 거면은 신고할 만한데? 자, 찾아줍시다. 숨 꽉 참아라.
이상하다. 잠깐만.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왜 안 나오지? 사다. 한 명도 안 가고 있는데. 이거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어, 이상하네. 분명 한 명도 안 가는데. 어허. 어허. 좀만 더. 뭔가 조합이 야리꾸리한데요, 지금? 어, 넘쳐. 손이 느려. 아, 손이 느려. 손이 느려. 슬픈 짐승아. 기다려, 기다려. 너 이겨줄게. 기다려봐, 진짜 너. 기다려봐라, 진짜. 아, 몰라. 딜템 다 막아. 그냥 공속 5.0. 10초 안에 찍자, 그냥. 2성 된다고? 요네 버려. 요네 버려. 버리면 돼. 요네 버려. 나 요네 따위 필요하지 않아.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미안해! 요네 다시 찍었으면 안 됐어. 니코 쓸까? 요네 팔면 돼요. 왜 걱정하세요? 요네는 팔면 됩니다. 니코 쓰자. 아, 진짜 이거 지면 안 된다, 얘들아. 진짜 지면 안 된다. 이거 진짜 지크 4개 달아두고 구인수 고연포 진짜 다 줬는데 진짜 지면 안 돼. 자, 이성 니달리한테 지는 거 치욕스럽다. 와, 치욕스럽다. 이성 니달리한테 창 맞고 죽었어. 아. 자. 아니야, 아니야. K를 믿어야 돼. 지크 4개당 K를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하,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괜찮아. 킹온 중격기. 좀만 이를 굴리자. 이렐리아 이성이나 뭔가 필요하긴 해. 아니면 선바자를 뽑아야 되는데 선바자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항상 내가 할 땐 선바자가 안 나오다. 제발 뭔가 다르다고 해줘. 너는 뭔가 다르다고 말해줄래? 니달리한테 지면 안 된다, 얘들아. 진짜 너희 4코 이성이야. 3원짜리한테는 지지 말아야지. 아무리 소운을 안 주고 아무리 하, 게임 아깝다 진짜. 아 진짜 야 아무리 야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3원짜리 챔피언한테 창 한 방 아무리 시너지라도.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식선에 약간의 덱 파워란 게 있잖아 그래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꼬우면 아시죠? 알겠네. 아 근데 창 맞아 잘못하면은. 배치 잘해야 돼. 저는 창이 너무 무서워요. 니달리 창이 너무 무서워요. 나 12원짜리 챔피언인데 3원짜리 창이 너무 무서워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야 지크 4개 뻥 지린다. 얘들아 침장 먹자. 대장군 줘도 돼? 심장이 더 급해.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지르를 써야겠어. 아지르를 써서 구석에 병사 2개 박아놓고 이렇게 해야겠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지르를 바꿉시다. 아 3조율? 3조율도 땡기는데. 아지르가 근데 난 창 방어가 더 좋은 것 같아. 와 쌀벌하다. 삼성 트린이야? 미친. 존나 무서워. 하지만 나 지크 4개야. 무서울 거 있어? 무서울 거 있어? 무서울 거 있어? 무서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 무서울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삼성 트린 별거 없네.
요네 2성이면은 바꾸자. 이래를 2성을 찍지 말고요 심장 짬통으로 계속 쓰죠. 이거는 심장을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심장 짬통으로 씁시다. 오케이, 심장 한 번 더. 이거 심장 짬통으로 계속 써야 돼. 이제 공속봉 받았다. 공속봉 받았다. 공속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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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다. 공속. 좋아서 좋아. 이게 게임이지. 아, 너무 힘들었어. 니달리를 안 하고 우승한 지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